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맹상금 변시카드 상자 5차와 6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영상이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는데 공관장과 이제 제가 생업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썸네일도 만들어 봤는데 썸네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썸네일 영상을 매번 만들고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관장과 이제 저도 느리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자, 지금까지 4차까지 진행을 했죠. 40개를 오픈했는데 고급카드는 지금까지 총 4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고급카드 확률은 10%가 되겠군요. 자, 8만 코인을 사용하고 고급카드 4개면 조금 안습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률이기에 10차까지 진행을 해서 100개는 오픈을 해봐야지 되겠네요. 자, 100개 정도 오픈했는데 희귀카드 한 장 이상이 나온다면 도전해볼만 하죠. 우리가 상점에서 1200 다이아를 내고 뽑기를 하면 11개의 카드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0개 정도의 카드를 얻으려면 대략 계산해보면 1800 다이아 정도가 들어갑니다. 1800 다이아를 쓴다고 해서 희귀카드를 무조건 얻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혈맹상급 변시카드 상자에서 희귀카드 한 장만 나온다면 할 만한 거겠죠. 예, 그래서 1800 다이아면 자 4000 다이아에 11만 원이니까 대략 27만 5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7만 5천 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게임에서 얻은 20만 명의 코인을 사용을 하느냐,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선택이 나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군요.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희귀카드가 바로 나왔네요. 야, 이거 NC 관계자분들 제가 영상 찍을 때 보시는 건가요? 아, 기가 막힙니다. 자,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아, 자, 희귀카드 한 장이 나왔고 또 이렇게 고급카드가 또 나왔네요. 예, 열심히 또 모아서 7차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